이거 뭐 부추랑 뭐 그런 게 들어갔구나. 우리가 점심 때 촬영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식당이 좀 적당히 맛있어야 되나 봐. 아, 분위기가 딱 옛날 분위기다. 사실 이런 중국 집은 잘 없잖아요, 요즘에. 아, 근데 가격이 등심탕 수육 2만원, 짜장면 6천원, 짬뽕 7천원 이런 가격이 없잖아 요새. 볶음밥 오므라이스 8천원. 사모님은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짜장면. 저는 짬뽕을 좋아했어요, 옛날에. 아,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네. 뭘로? 아무거나. 오. 아우,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여기는 찍먹이네. 형님 찍먹하세요. 100% 그냥 찍먹이지. 우리 완전 찍먹이지. 사장님, 무리한 부탁. 소금 좀 조금 주실 수 있어요? 소금만 드려요. 후추는 네, 필요 없고요. 후추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와, 완전 마삭하다. 완전 마삭하고 약간 찹쌀 맛이 나지? 맛있어. 튀김 완전 잘해. 아유, 감사합니다. 오, 튀김 완전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영광입니다. 하고 싶었거든요, 저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야, 이 동네 살면 좋겠다. 이거 배달하시나? 사장님, 배달은 안 하시죠? 배달? 예, 네, 배달. 오시는 분들이 보통 1시간 넘게 기다리거든요. 포장도 안 하고. 포장도 안 그래요? 포장해야 되는데. 크게 하다 보면은 막 더 길어지니까 계시는 분들. 와, 방금 튀겨서 장난 아니야. 우와, 소리가. 소리는 대단하다. 막 아주 새콤하거나 아주 세거나 그러지 않고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맛있다. 그냥 완전 맛있어. 그거 봐. 와, 달인이다 진짜. 안양에서 하시는 거야? 응? 서울에서 하시지. 와, 야, 와, 이거 뭐 부추랑 뭐 그런 게 들어갔구나. 하시는 메뉴신데 오늘 약간 특별히 간짜장으로. 아, 탕수육. 탕수육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탕수육. 약간 짜요? 아니요? 짜진 않아요? 옛날 짜장 스타일로. 네, 저희 짜장 자체가 옛날 짜장이에요. 네. 맞고. 변화를 싫어해. 맞고. 사모님은 이거 맨날 드셔야 될 텐데 안 드신다고. 저는 여기서 일하기 싫어. 여기서 드시는 걸 보고 있을래. 왜 인자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근데 인자서 동네 맛집은 다 찾아옵니다.
자극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슴슴한 스타일도 아니야. 왜 혼자 먹었는데 벌써 끝났지? 이상하네. 아, 우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장님이 문제네. 많이 주셔. 그릇이 넘친다. 그러니까. 산더미 우동인데, 산더미 우동?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딱 시키면 되겠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딱 좋아. 약간 짬뽕하고 같은데 약간 매운냐 안 매운냐 차이 같아. 그런 것 같아. 매운 건 전혀 없고 담백하고 다음날 해장해야 되는데 얼큰한 거 못 먹을 때 응? 국물이 좋네. 아직까지 덥구나. 한번 틀어보자. 아, 좋다.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Nope. 아, 국물 좋다. 아우, 고맙습니다. 오우. 아, 찍어야 되는구나. 오우. 이쪽에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대단해. 제가 실수로 시킨 짬뽕. 실수로 시켰다고?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 안 하고 이제 그냥. 또 달라. 아, 진짜요? 첫 입에 딱 들어가는데. 달라. 그냥 첫 맛이. 딱 짬뽕에 그 좋은 맛이 있거든? 착 감기는 맛이네. 싹 들어올 때 감겨. 아, 표고도 이렇게 큰 걸 넣으세요? 가격 올리셔야겠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여기 훅 올라가는 거 봐. 아, 오늘 기분 좋은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저 중국집에서 하는 볶음밥은 약간 보슬보슬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괜찮다, 야. 얘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 돼지 기름에 쓱 하듯이 그냥. 아. 전 김치도 평소에 제가 담아서 드렸어요. 아, 직접 담으세요? 내가 싫어하니까 손님들한테도 안 주지.
이 별록무가 딱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맛있어. 네? 진짜 속일 수 없는 건 경력인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럼 그 연륜에서 오는. 아무것도 안 넣고 먹었는데 맛있어. 김치하고만 먹으니까 잘 찾았다. 졸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때 촬영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막 덤벼 그냥. 심지어 아침에 과일에 뭐 삶은 계란에 요거트에 와 먹었는데도 안 되겠다 이거. 아 오므라이스 오랜만에 먹는다. 중국집 오므라이스. 이게 약간 볶음밥에다가 케찹 넣는 거지? 걸식은 비슷하겠지? 방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 같은 값이면 계란 후라이 두 개냐, 이 개냐, 짜장. 난 오므라이스가 더 낫다. 중국보단 서양 쪽에 맞나? 난 케찹을 좋아하거든. 아, 형님 케찹 좋아하셨어요? 방금 해가지고 진짜 뜨거워서. 아, 나 옛날 맨밥에 케찹 넣고 비벼 먹고 그랬어. 그, 저도 나 안 먹었어. 소세지에 케찹에 있으면 그냥 끝났지, 그지? 식당이 지금 적당히 맛있어야 되나 봐.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나중에 저런 어? 뉴산슬 난자완슬 이런 거 하시면 얼마나 좋고 좋아요. 맞아.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다 주방에서 해내지를 못하니까 못하실 것 같다. 저런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탄수화물 줄여야 되는데 아이 또 오늘 면에 그냥 튀김에 밥에 아우 맛있는데 오면 안 돼. 코프로가 55분 됐다. 마무리까지 1시간에 끝나겠는데.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일단 사진 좀 같이. 아 그럼요. 네. 사장님한테는 500원 달라고 못하겠다. 감을 내주시고 이게 약간 좀 동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위생백에 두 개 나눠 담아서 우리 가면서 먹자. 여긴 진짜 완전 동네 맛집이다. 탕수육이 너무 바삭바삭해서 좋더라고. 탕수육이 정말 고기도 숙성을 잘했는지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튀김 옷도 적당한 두께 이 적당한 쫀득함도 살짝 있고 간장 찍어도 맛있고 소금 찍어도 맛있고 짜장면 기본 이상 맛있어 그지? 여기 특징이 자극적이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그 간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볶음밥 오므라이스도 약간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데 케찹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계란을 올리느냐 그 차이? 거기에다가
요 사장님 사모님이 직접 담으신 이 무. 나는 김치보다 이 무를 좋아해. 아 마지막 마무리 감까지 아주 좋네. 오늘도 저 한양 맛집에서 약속하게 잘 먹었습니다. 가기 싫다. 에어컨 밑에서 한숨 자고 갔으면 좋겠네 진짜. 아니야 그 실례는 없어. 실례는 아까부터 했어.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 안 불. 아, 잘 먹었다.